자, 그다음에 인수위험 17. 자, 경매가 한번 되고 두번 돼. 이런 경우 많아요. 예. 똑같은 경매예요. 자, 이런 겁니다. 선순위가 여기 있는데, 여기 2000짜리가 있다가, 감정이 있다가 쭉 떨어집니다. 2000만원에 팔립이었어요. 2억짜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2000에 팔렸으니까 2억짜리가 못 받아가겠죠. 뭐 국세도 왔다 갖고 뭐 10원도 못 받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 경매 또 됩니다. 2000만원 이 친구도 가압류 당해가지고 또 경매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번 2억짜리가 전입 확정. 자, 확정일자는 일회용 반창고다 보면, 일회용 반창고. 그럼 두 번째 경매에 또 써볼 수 있느냐? 확정일자를. 그럼 못 써먹습니다. 그럼 결국 전입발은 인수가 생기니까 인수밖에, 대항력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주로 2차 가서 이제 보거든. 오, 2차 가서 본 게는 2억이 전입, 내가 낙찰 받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낙찰 받으면은, 뭐 2억짜리 이거는 뭐, 경매병 지고 뭐, 다 받아가겠네. 그거 다시 받았어요. 하고 본 게는 아니라, 왜냐, 그러면 1차, 2차, 이, 두 분이나 되면, 이, 아파트가 두 분이나 연결돼가지고, 1차에서 확정을 잠 써본 거는 2차에서 못 써본 돼. 왜냐, 그런 게, 일회용 반창고래. 일회용 반창고. 두 분이나 이 자탕 못 해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 100% 인수됐군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여기 전화를 받았어. 그럼 4억 2천 되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제 봅니다. 14용에. 1억 1,800에 낙찰되는데, 그, 세무서, 통영세무서하고, 이, 임금채권. 김정곤 외에 12명, 자, 그거 똥합치세요. 세개다 임금채권입니다, 이게. 임금채권 세무서가 쳐들어가지고, 매수인 인수 금액이, 이게, 300만 원 아니고 10원은 못 받아, 연수식은. 10원은 못 받아. 못 받았는데, 경매가 다시 또 움직였습니다. 움직여가지고. 자, 움직여가지고, 다시 경매가 2018 사건 다시 나옵니다. 1억 1,500에. 자, 거기는, 내용 똑같죠? 1,305. 1,305가 다시 또 1,305가 한 4년 뒤에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그럼 이럴 때, 4년 뒤에 놓은 800만 원짜리 때, 이때, 이현숙 씨는, 여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100% 인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인수로. 그럼 여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얘로 2018에 9298. 9298 봅니다. 자, 여러분은 요걸 보네. 지금 요 사건을 보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사건을 딱 입찰하고 폼을 잡습니다. 폼을 잡고, 여기 딱 보니까, 최근에 사건을 보니까, 1억 1,500짜리죠. 1억 1,500짜리에 1억 2,000짜리가 전입 확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택 임차권도 돼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돼가 있고, 지금 이대.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우리 배당도 했는데. 원래 이현숙 씨가 배당 요구를 안 했나? 이현숙은 전세 보증금 중에서 900만 원 정도 이미 배당받았고, 남은 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이야기는, 인수만 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거볼 때는요, 이, 옥션으로 여기 있어요. 1차 경매를 딱 붙여놨습니다. 최재호가 이전할 때, 2016 사건 딱 붙여놨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눌려봅니다. 눌려보면은, 그제도 이렇게 움직일 때, 1억 2천원이 팔릴 때, 이현숙 씨가 1억 2천에 있는데, 이 배당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현숙 씨가 배당을 받을 때 1억 2천을 새마을 끊고 임차권이 있는데, 요때, 이현숙 씨가 배당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문건 송달액을 보면은, 뭐시 나오는데, 1차 전입은 빠르고 건유당보다 빠르고 이르기 전이 빠르고 아니 또 뭐야 또 사건이 또 있네 2014에서 또 나오네 그죠? 자 여기 봅니다 여기서 보면 이현숙이가 또 나와요 그럼 2014가 자 아니 다시요 2014 사건 봅니다 여기 보면 이현숙 씨가 1억 2천이 있는데
통영 세무서가 있고, 가압류, 이런 거 있죠? 가압류, 가압류 있네. 12명, 17명. 이게 다 임금체크거든요. 가압류, 무더기 넣는 거. 이런 건 임금체크입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1억 2천에서 아까 900만 빼기 못 받았대요. 못 받대. 전입 확정을 해놨는데. 했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는 낙찰이 1억 1,800 됐지만은, 선순위가 너무 많아서 900 받았다. 다 닫습니다. 2014년 사건은 닫고, 지금 2018년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현숙 씨라는 사람이 전입 확정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배당금을 한거 아닌데, 일단 배당금 안 했네. 안 했으면 당연히 되죠. 안 했으면은, 요거는 이제 1억 2천이 당연히, 요거는 이제 인수를 가는 겁니다. 1억 2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1억 2천. 이현숙 씨가. 배당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로 여기서 배당요구를 해도 마찬가지. 배당요구를 만약에 했다. 똑같은 날에, 이게 막 11월 20일에, 21일에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2차 경매에서는 배당 못 받는다. 자, 다시요. 1차 경매에서 전입 확정을 같이 했는데, 여러 이유로 국세가 많다, 등등해서 임금체크 많이 쳐들어가지고 10은 못 받았어. 1억 2천이. 그럼 2차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를 다시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두분 다시 재탕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고리 넣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설명을 들으면은 조금 이해는 해요. 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다 까먹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은 저는 이제 요거 따지거든요. 저는 이제 전화 와요. 여러분들이 낙찰 받겠다고. 이렇게. 받겠다고 1억 받겠다 전화 오면은 저는요, 1차까지 들여다봅니다. 옛날에 임차인이 요번에 2차 같이 들어와 있는 거.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보는데, 여러분은 또 이제 안 본다고. 이현수가 1차에 이런 경매가 있었는지. 안 보고 두두둑 계산하면서 이제 문제 없다고 덜렁 받았습니다. 자, 우리 결론이 돼요. 선순위 세입자가, 밖에까지 봐가지고,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인수다. 그러면 그냥 낙부받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배당 요구하면은, 그거는 이제, 따지 말입니다. 경매나 공매나. 그럴 때 전화를 꼭 주신다. 채무자 소유자 뿐이다. 그럼 전화 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거는 외국인 외에는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코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 크면은, 자, 토지 같은 거는 문제 없다 했죠. 토지도 문제 없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꼭좀 같이 따져야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1차에서 2차 경매. 장안도도 마찬가지. 요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20에 56065. 봅니다. 20에 56065. 서울 거죠. 56065. 자, 이게 가끔이죠. 1차 경매죠. 자, 봅니다. 서울에 근린주택이 13이나 됩니다. 그죠? 되는데, 문제는 쭉 보면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인데, 쭉 보다가 여러분들이, 보다가, 소유권 이전 다음에 본 게, 경매 사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꼭 눌러야 됩니다. 눌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다시 여기에 등장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임차인 예로, 이런 겁니다. 예전의 사건에 1차 경매 12월 8일 때 그때 임차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로 이렇게 이제 곽봉규가 뭔가 이렇게 있죠. 곽봉규가 돈도락했다. 그죠? 했는데 닫고 다시 최근에 경매 보면은 또 곽봉규가 또 돈도락했어요. 이거 재탕된다는데 이거 안 되죠? 그럼 뭐 전입이 빠르면은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1차 경매를 눌려가지고 세입자 있는 요 세입자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하고 배당 요구했다 할 때는 그거를 니가 전입일자도 각본기가 너무 빠르네. 낙찰 받으면은 이게 이 내가 뭐 10억에 3천 낙찰 받으면은 너는 이게 보면은 설정이 이게 보면 말씀드린 게 2018년에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가지. 그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여기에서는 이제 각본규 인수금이 없다 해놨네. 자, 예로 정성미 보자. 정성미. 각본규는 왜 없나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물권 면세서에 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각본규는 보면은
각봉규 임차권 등기돼서 수원지방법원의 임차권 결정 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서 요거는 아마 짜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론이 있고. 자, 다시요. 하나 더 보면은 이를 보죠. 쭉 봅니다. 2차 경매에서 이를 봅니다. 보면은 1차 경매를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1차 경매 임차인이 두 개죠. 그럼 이 사람 중에서 못 받아. 아까 이름 누구더라? 못 받아간 사람이 다시 배당 요구를 했다 하면은 다시 들어가요. 다시. 여기서 보면은 아까 못 받아간 사람 중에서 누구냐 그러면은 요거 뭐냐 정성민. 정성민 봅니다. 정성민. 정성민은 1차에서도 9천만 원을 못 받아왔습니다. 1차에서. 상당히 빨라요. 이거 군분이 빨라요. 정성민 오라는. 자, 이 사람도 군번이 빠른 사람인데 못 받아갔다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빠른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시 2차 경매 되는데 이게 또 놓는다. 두분 오죠. 다시 두분 오죠. 두분올 때는 요거를 없애 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는 없애 빼면은 인수를 가는 거예요. 자, 확정지 없고 저리만 빠르면 인수도 당연히 그리 인수를 간다 보고 그러고 이 정도는 옥션 원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9,300 이런 거다 커버가 돼요. 몰라도 요거를 보면은 됩니다. 예상 배당표는 이 정도는 사이트에서 해결되네. 하기 때문에 크게 몰라도 예상 배당표. 자, 여기서 결론은 몰라도 그죠? 옥션 원에서 인수라고 보여준다. 1차적 의미에서는 여러분 굳이 몰라도 옥션 원 보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대부분 사이트나 무료 사이트 보면 이런 게안 나와요. 인수라고 안 나옵니다. 그런 데는 그냥 막 대항력만 있다 해놨지, 뭐 대항력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건 제가 답을 안 줘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무료 사이트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18번. 전입일자는 설정보다 앞서지만 확정일자가 늦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인수가 있겠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두개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군산에 봅니다. 군산에. 21에 105. 시흥시 볼까요? 시흥시. 자, 시흥에 봅니다. 시흥시. 20에 771호. 자, 사업자가 빠르고, 중간에 설정이 드롭 빼고 난 뒤에 확정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시흥에 상가가 나왔어요. 5억 2,500인데 한번 미납이 됐네요. 낙찰이 됐다가 3명이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발리 됐네. 그죠? 발리 가지고 이제 2차보다도 1억이 좀더 썼네. 많이 쓰였다. 그죠? 2차를 뛰어넘어 뺐네. 상가가 좋다 이 말입니다. 전용이 40평이다. 그죠? 40평. 상가가 전용이 1층에 시흥에 1층에 40평인데 40평인데 이게 지금 물건이 좋다고 봅니다. 3명 넘어 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법인에서 4천에 105만 원대가 있는데 근저당 일자보다 요 일자보다 사업자 일자가 좀 빠릅니다. 빠르죠? 근데 확정일자 늦어버렸어. 2020년도 11월 달 한기네. 이 정도 돼. 이 정도 때 때. 그러면은 이 배당받기는 틀렸죠. 6억이 우리은행에 설정이 딱 있으니까 배당받기는 어렵고. 그러면 4천은 대항력이 있는 건 맞고 미배당 보증금 인수 4천 인수가 되겠는데 근데 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왜냐 그러면은 월세를 만약에 안 줬다 그러면 공짜고 주면 됩니다. 인수는 인수인데 월세를 105만짜리를 안 줬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공짜. 그럼 이런 거는 구독시에 커버되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전입은 빠르고 은행 설정 뒤에 확정을 찍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인수가. 자, 29번. 사례연구 19. 근저당 설정 전에 두 차례나 선순위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인수한다. 자, 무슨 말 알겠죠? 돈을 줬는데 오리돌래. 근데 등기본계는 깨끗해. 오리도 됩니다. 돈을 준 날짜가 있으니까. 그거는 예를 1억을 주는데 5천 돌리더라, 5천 줬어요.
근데 이제 설정이 되고 나서 경남원에 설정이 또 이렇게 붙었는데 뒤에 5천 주는 거는 그건 바뀐 거예요. 인수가 안 됩니다. 마을 소비전 등기가 뒤에 은행 설정을 보기 때문에. 자, 이해가시죠? 자, 집주인이 바뀌는데 전세계약서 새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뭐 구태여 안 바꿔도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승계라는 거니까. 승계라는 거니까 옛날 임대인의 권리를 새로 매수인이 100% 승계하기 때문에 그러면 면책적 뭐 법률을 보면 면책적 승계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승계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뭐 전세가 대로 만들고 뭐 확정 다시 받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특히 찢을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 잡고 높은 게 빠른 게 있는데 불구하고 또 찢을 또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뒤에 첨부해서 하나 더 받는 건 상관없어요. 첨부해서. 오히려 그대로 놔두고 하나 더 찍어 받아하고 뒤에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려고 하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전세계약서. 자, 29번만 넘어가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20, 자, 이 30번. 낙타자 인수. 자, 이거 잘 봅니다. 분당에, 이게 이제 산업은행 대출이 나갔는데, 산업은행에서 유동화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이제 20일에 74를 봅니다. 이게 물건이 좋거든요. 자, 봅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아파트가 전용이 30평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떨어졌습니다. 뭐 시세는 아마 10한 4, 5갈 건데 내 느낌에. 자, 근데 문제는 전입 일자가 건전당보다도 좀 빠릅니다. 이게 한 4년 빠르죠. 자, 빠른데 상세 보겠습니다. 이 전입 일자가 세입자가 있는 전입 일자가 3월 달 2014년도고 설정은 2018년도고 산업은행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상 이 고차 보죠. 미상 아니면 좋은데 그럼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되죠. 여기 대출을 할때 알고 다니고 제가 대출을 설정 잡을 때 선순인지 아닌지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세입자는 전입일상 빠름으로 대항력 있으므로 인수하실 때는 조심하자. 이게 예로 7억이 딱 하면 됩니까? 만약에 큰일 나죠. 자, 그럴 때는, 자, 이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또 보니까, 산업은행이 또 있고, 경매는 또 H, 뭐, 유한회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서로 넘어가세요. 그럼 여기다가, 02114 하면은, 아, 이렇게 주느냐,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차야 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 붙여놨습니다. 요, 유한회사, 요거는, 우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가시면은요, 여기 가면은 이제 회사를 이름을 넣습니다. H 유동화회사. 넣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 나와요. 예, 나와요. 이거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수탁회사 있죠? 업무 수탁회사하고 한인덕 있네. 요거 전화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할수 있겠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된 가서 회사를 넣으면은 담당자 이름을 알아서 여기다가 물어보고 하면 되겠다. 그죠? 단순 전입자다. 이러면 이제 낙찰 받으면 땡 잡는 거죠. 만약에 싸게 받았으면. 일반인들 못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그죠? 전세가 7억인지 8억인지 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면밀히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사례 21. 권리 신고서만 제출.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양식이, 여기 보면은, 미스 미는 전입은 빠릅니다. 빠른데 권리 신고서만 줬다. 자, 양식 밑에 봅니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 이렇게 주는데 법원에 이제 제출하다가 경매당해.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배당이 되면은 받고 나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 나가야 돼요. 그럼 뭐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럼 어쩌면 됩니까? 안 나오고 좀몇년더 사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렇게 꺼버려요. 꼭 도장 찍어. 그럼 뭡니까? 지금 권리 신고한 거죠. 그러면은 배당 안 받겠다. 배당 안 받겠다. 나 전세 2억 3억 그것만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은 권리 신고했기 때문에 선순위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얘로 2억 5천에 팔려도 요거는 이제 인수가 되니까 2억은 딱 인수고 좀 팔릴 수 있겠다, 그죠? 1억 2,900이 뭐, 많이 떨어졌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2,537. 자, 전라도 순천에 갑니다. 순천에 가니까 전세가 42평, 조금 크다, 그죠? 순천에 갑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29%. 39%. 3% 보면 되니까 세입자가 이제 민씨가 있는데 2009년도에 2억을 줬다. 권리 신고서만 제출했다. 권리 신고. 자, 무슨 말이 보면은 배당 요구를 원래 했다가 요 보면은 이제 권리 신고했죠. 민씨가 권리 신고 2억입니다. 전입일자도 나는 이거보다 너무 빠릅니다. 이 말이죠. 빠르게 전입해놨습니다. 뒤에 설정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권리 신고서만 제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 인수다. 여기 인수. 100% 인수니까, 낙찰가는, 그만, 여기 인수니까, 알고 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인수다. 요번에 가라면은, 1억 4천에 낙찰받았으면은, 여기 인수니까 한 3억 4천이다. 그죠? 3억 4천인데, 4억 5천이다. 그러면 괜찮은 거네. 이선 씨또 하면 되겠다. 뭐 좋은 거 맞네. 시세 보고, 그죠? 나홀로가 보고. 자, 문제는 나홀로다, 대단지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홀로죠? 여기 문제입니다. 나홀로. 이 나홀로 아파트가 돼서 이게 이제 조금 빛이나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서 조금 그렇다 해놨네. 나온 아파트. 그래서 요번 팔긴 팔리겠다요. 요번에 이제 조회 동향을 보니까 그래도 아무도 없네. 요번에 또 유찰될 수도 있겠다. 자, 이해가시죠? 그러면 딱 끝입니다. 자, 32번. 권리 신고 배당 요구에 종기일 이내 철회, 아까 따볼 때네. 그죠? 철회하면은 인수다. 아까 설명드렸어요.